번째 목표물 coming soon. 네, 제주대학교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는 분식집. 어? 아니? 일식, 일본식, 가정식? 어? 아니? 그냥 다 모여있는 그런 집.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는 곳. 시간표에 쫓기는 학생들, 든든한 한 끼 채울 학생들.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그릇 음식. 떡볶이에는 계란을 이렇게 으깨줘야지. 튀김이랑 섞어서 만두도.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. 이 떡볶이를 맛 표현을 하자면 정말 기분 좋은 건, 와, 우리가 흔히 먹었던 국물 떡볶이 간도 잘 되고 달달하고 정말 군침이 탁 돌고 입안에 촥촥 달라붙는 그런 떡볶이의 맛. 아, 잠깐만요. 이건 반칙 아닙니까? 와, 뭔가 지금 한라산, 응? 분화구에서 지금 용암이 흘러나오듯이. 아, 나도 모르게 씹는 게 굉장히 빨라져. 속도가. 버터 향이 팍 나는 게 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매콤할 것 같아요. 여기는 대학가니까 대학생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달달하기도 하고 칼칼하기도 하고. 매운 걸 먹었으면 단짠을 먹어줘야죠. 달달하게 채운 치킨 마요 덮밥. 약간 불에 구운 듯한 스모크 향도 좀 나고요. 약간 그 춘장 같은 그런 깊은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. 어우, 불맛이 굉장히 좋네요. 그렇다고 굉장히 짜지 않은 달달한, 달달한 이 짠맛, 그는 감칠맛. 우리 학생들이 한 끼씩 다 그냥 간단히 호로록 하고 갈 맛. 오, 요건 뭐, 아, 양도 제가 들어서 그렇지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. 제가 들어서 작아 보이는 거.